저는 볼충의 꽃가 앤 부엌인데요. 키친. 오늘이 첫 동영상을 저 혼자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.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오늘 저 뒤뜰에 심어놨던 그 몇 년 전에 심어놨던 그 방아 잎을 따서 방아전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. 그러고 그러기 전에 제가 이 꽃들을 한번 보여줄게요. 저는 원래 꽃을 오랫동안 만졌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꽃이 안 보던 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곰치, 그쵸? 이건 곰치꽃이고 요거는 미나리꽃이에요. 나 미나리하고 이 곰치 처음 보거든요. 그리고 이런 거는 수국이고 요거는 방아꽃이고 이거는 달리아, 이거 수국. 꽃을 갖고 먼저 센터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방아젖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이 오아시스를 물에 미리 담궈 놨어요. 그래서 요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 수국을 쓰실 때 여기가 좀 억신 나무 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크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지쳐주면은 수분이 물이 잘 빠져 들어가요. 그래서 푼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 미나리를 갖고 다리가 크니까 조금 위쪽으로 무사히 아주 참여했어. 뼈 색깔 이렇게 보자. 이거는 이렇게 곰치를 좀 할게요. 어떠세요? 그냥 그래서 뒤뜰에서 막 핀꽃 떠다가 한 거거든요. 네. 이제는 제가 이거 끝났으니까 방아젖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볼충이의 꽃가 키친 방아젖 붙이려고 돌아왔습니다. 제가 준비한 재료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방아잎이고 뒤뜰에서 딴 거고 요거는 마른 새우, 보리새우라고도 써있더라고요. 보리새우. 이거는 캐럿치스, 마늘 한 두쪽, 계란 하나. 이게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 수제비가루예요. 저는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고 그러고요. 요거는 물. 그리고 매운 고추,
그리고 이거 파, 후춧가루, 액젓, 그리고 이제 기름, 넣을 거. 그럼 제가 한번 시작 좀 해볼게요. 아, 복잡하니까. 지금 담을게요. 이거 넣고. 소스 넣고 계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마늘을 한 두 쪽만 집어넣을게요. 넣고 그다음에 제가 액젓을 조금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감자 수제비가루를 저는 넣어요. 1컵. 그 물은 이게 한 1컵 정도 될 거예요. 다 넣지 마시고 혹시 지르면은 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를 자주 해 먹어요. 근데 예, 손님 오면 가끔 해드리는데 몰라요. 치수는 줄을 얘기하면 그때서 알아요. 맛있는 방아젓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. 기름을 좀 넣고요. 저 올리브오일에 오일로 좀 넣는 거예요. 맛있게 보이죠?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꼭 해드셔 보세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이제 이거 너무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새우 냄새도 나고요. 아삭아삭하고. 그리고 그 방아 그 특이한 냄새 너무 좋네요.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치즈를 넣어갖고요. 짙은 맛이 나요. 고소하고. 여러분도 방아 일본에서도 찾아라요. 심으면 씨 떨어지고 씨 떨어지고 해서 해마다 나요. 오늘 처음 동영상 찍는 거니까 저 와인 한잔 마실게요.
이거 편집하려면 나 죽어놔요, 이제. 여기 뉴욕이에요. 맨하탄에서 한 2시간 거리요. 쉽게 얘기하면 한국 분들 많이 오는 데가 있죠. 우드베리 그 디자이너들 옷 뭐 가방 팔고 그러는데 우드베리에서 30분 더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.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저 맨하탄에서 한 25년 장사했었어요. 꽃. 그러다가 이제 다 나이도 있고 다 정리하고 뭐 사정도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위로 올라왔거든요. 올라와 갔는데 너무너무 좋네요. 지금까지는 지금 완전히 여기서 자리 있는 지는 한 3개월 돼요.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있는 게 지금 한 3개월 되는데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. 앞으로 열심히 또 할게요.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